보통 한 2, 3개월 뒤에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옵니다. 어떤 문의가? 자,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네. 설사가 나기 시작합니다. 어? 그러면 안 되잖아, 부작용인가요? 네. 미르수가 설사를 유발한다? 설사가 나는 분의 거의 대부분 다는 현미가 도정한 지 6개월이 지난 분들이에요. 아, 오래된 건 아니에요? 네, 현미가 도정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현미가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금방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금방 도정한 현미로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맛있는 건강한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 완성됐거든요. 이제 미리수 이거. 미리수 여러분 하나씩 드렸습니다. 야. 맛을 보시죠. 예. 자, 이게 미지근해요. 구수한 향이 납니다. 고소한데요. 일단 건더기 때문에 빨리 못 마시겠네요. 아까 왜 우리 물 씹어서 먹는 게 좋다 그 말씀하셨는데 씹고 있어요. 이건 그러니까. 뭔가 자연스럽게 이런 현미 귀리가 없더라도 약간 씹고 싶은 맛의 물 같은 느낌? 그러네, 정말 물을 씹어 먹네. 허정 선생님 어떻습니까? 아니, 일단 물 맛이 있다. 네, 네. 맛이 있으니까 자주 먹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좋고 뭐 영양분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영양도 있고. 네. 물이 아주 고소하고 무슨 간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든든하죠, 먹고 나면. 이에 좀 끼긴 해도. 맛있어요. 이거는 그냥 물하고 다르니까 좀 많이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, 선생님? 결국 이제 과유불급, 그죠? 아무리 오늘 별 하나 칭찬 듣는 얘기가 없네, 선생님. 정말 좋아도 넘치는 건 안 좋습니다. 한꺼번에 500ml 이상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고요. 대개 한 150에서 200 정도 많더라도 물론 그때 이제 소변 색깔을 보고서 좀 짙으면 조금 더 마시고 물량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